뭐 이펙터 뭐 베일톤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오니까 팬더를 쫙 꺼내놨네요.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바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악기 좀 많네요. 예, 아 그럼요. 팬더가 저렇게 악기점이죠. 많은 이거. 예, 오랜만에 또쫙 깔려 있는 예. 팬더를 보니까 아우 아주 답답해요. 이누 씨는 TV 보십니까? TV 시청? 아니요, 실시간으로 잘 뉴스밖에 안 봅니다. 뉴스밖에 안 봐도. 보여요.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가요? TV에 아주 보기 싫은 것만 나오고 채널을 돌리면 개가 나오고요. 채널을 돌리면 또뭐 이렇게 이것저것 넣어서 끓인 뭐 먹을 게 나오고 뭐 나오다 나오다 못해서 뭐 남의 집을 한 2시간씩 비춰주대. 예. 나 우리 집 TV가 CCTV인 줄 알았어. 아, 네. 근데 그 집, 남의 집을 뭐 이렇게 비춰. 뉴스만 봐도 못 예. 볼거 많이 아, 못 나오죠. 볼거 예, 많이 나오죠. 요새는 특히나 못볼거 많았죠, 정말. 온갖 개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예. 무슨, 아, 진짜, 아. 그렇습니다. 뭘 봐도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속이 답답하죠. TV는 두 종류가 있죠. 일반 텔레비전이 있고, 버즈비 TV가 있습니다. 아, 예. 예. 버즈비 TV는 볼만합니다. 네, 버즈비TV, 김병호의 문화살롱과 이경영의 산불방송을 필두로 예. 한 네, 저희의 속 시원한 악기방송 보러 오십시오. 제가 문화사롱을 위해서 맨날 외국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요. 네. 오사카를 뭐 맨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뭐. 네, 오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문화사롱. 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예. 문화살롱 얼마 전에 김치 공장의 여파가 아직도 네,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문화살롱을 보여주실 건가요? 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이름만 얘기하고. 네, 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다 아시죠? 이거 안 얘기해도 되죠? 네,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재즈 마스터 네. 앞으로 시리즈입니다. 이 앞으로 저희가 저번에 쫙 한번 훑어드렸는데 예. 앞으로에서 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 그러니까 이제 스탠다드가 네이밍이 프로페셔널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변한 게넥 프로파일이 모던 C와 U 사이에 딥 예, 그 C로 바뀌었다라는 거. 도톰하고 감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프렛이 네로우 톨 프렛으로 바뀌어서 예. 삐죽한 게좀 눈에 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고요. 예. 네, 픽업이 V 모드와 리디자인된 쇼버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앞으로에는 V 모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트래블 블리드인가요? 이것도 역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볼륨을 줄여도 네, 그리고 트리블 블레드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볼륨을 볼륨을 거의 줄여도 톤을 유지시켜주는 예, 바로 그 거의 서킷이 네, 들릴까 말까 한 정도의 네, 볼륨에서도 기본적으로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본넛 엘리트 몰디드 케이스 오, 네, 저 그리고 케이스 멋있어요. 네, 소닉 그레이와 미스틱 씨 폼이라는 새로운 컬러들이 등장을 했죠.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문화살롱하고 돌아와서 쫙 훑어보도록. 이게 진짜 컨텐츠 되겠다. 자, 이게 김경영 문화살롱 아주 좋아요. 만약에 지금은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인터넷이 없었을 때 물건을 유물을 갖고 왔습니다. 아, 오늘 문화살롱을 위해서 아이템을 쟁여오셨어요. 예, 뭐부터 보여드릴까? 역시 비틀즈겠죠? 와. 아닌가? 비틀즈가 자, 서전 베퍼 와, 롤리아츠 크롭 LP. 밴드. 네. 서전 베퍼스 롤리아츠 크롭 밴드인데요. 네, 와, 이걸 LP로 이렇게 보니까 예. 정말 기분이 묘하군요. 멋있죠? 야. 판은 한 장인데 자켓은 더블 자켓이고요. 네. 그 영국식 색깔이죠. 형광 노랑의 비틀즈 멤버 네임. 이거를 보고 있으면 네. 동영상이 있습니까? 무슨 집에 비디오가 있습니까? 뭐뭐 없죠. 없으니까 그냥 네. 소주 먹고 이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틀즈가 연주를 해요. 네. 와. 그래서 이제 보통 멋있는 거 진짜 많죠. 비닐판이거든요.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면, 이면이 있고요. 와. 일면이 있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면이고 신기하다. 턴테이블 양쪽으로. 위에다 올려놓는 건데 네. 이걸 여기서 틀어주면 안 된대요. 법상으로. 그렇죠. 예, 상업 방송에서 남의 판을 틀어주면 안 되고. 아, 우리 상업 방송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음악은 진짜 인터넷이 되니까 인터넷에서 들으시고요. 네, 네네네. 요건 이렇게 됐고 이게 잘 팔리면 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셜 에디션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스페셜 에디션이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네요. 스페셜 에디션. 네. 이게 서전 페퍼 롤리아츠 크롭 밴드인데요. 이건 네. 비닐판 자체를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 예, 여기 이렇게 놀려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아, 신기하다. 이쁘죠? 어, 이럴 수도 있구나. 예,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LP 세대가 확실히 아니다 보니 야, 예, 이거 신기합니다. 이게 좀 소장 가치가 있게 생겼죠? 네, 예. 정말 그러네요. 근데 보통 비틀즈나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뭐 집집마다 PC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그러니까 라디오하고 이게 판 팔고 이런 거에서 자켓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려고 이렇게 막 했어요. 주로 비틀즈도 앤디 와홀이 했죠. 앤디 와홀이 많이 하는데. 그렇군요. 예. 하나 뭐 비틀즈와 양자 산맥 살아있는 전설 롤링스톤즈가 화끈하죠. 이야. 스티키 핑거인데요. 오늘은 진짜 문화 살롱이네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스티키 핑거인데 이게 진짜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네, 진짜 지퍼입니다. 열립니다. 예. 네. 예. 네. 우와, 세상에. 뒤로 돌리면 엉덩이죠. 엉덩이. 예. 야, 이게 좋네요. 리바이스 청바지고요. 어, 스티키. 원래 속지를 꺼내면 네. 속지를 꺼내면 텐트 입은 남자가 있거든요. 네. 그대로 그 네. 사이즈로.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거 빈티지 리이슈라. 아, 속에 롤링스톤즈 마크만 있고요. 네. 이게 앤디 와홀이 다 한 거예요. 아까 비틀즈 자켓이고 이거 다 앤디 와홀이 했는데 신기한 건 진짜 신기한 건 이거죠. 이제 신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일반 자켓인데 네. 티렉스 판이 있어요. 네. 티렉스의 데뷔 앨범이자 이건데 뭐 뱅어공도 있고 이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그 뭐 김병호닷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말 잘 만들죠. 네. 네. 칠흑의 어둠 속에서 황금의 아우라를 내뿜는 볼란과 마샤를 보라. 아, 아주 말을 잘 만들었네요. 근데 잘 보면 네. 확대경도 보면 마샤리 아니에요. 하이와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마샤리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옛날에는 동영상이 없으니까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데 멋있다. 이게 사진이 커야 멋있어요. 네, 그러네요. CD만 하면 네. 재미가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크면, LP만의 네. 맛이 있네요. 저 뒤에 미키핀이 있습니다. 네. 미키핀이 뭐 신문을 읽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약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향기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어이. 자, 네. 이 김병호의 문화사를 오늘 좀 아카데미컬하게 하는데 네.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정규 콘텐츠로 하고 네. 댓글 안 달고 아 우리는 기타 소리부터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애라 그러시고 이렇게 달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갖고 왔습니다. 야, 네. 이거 오늘 진짜 고급스러운 문화사네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콘텐츠 를 또 선생님이 직접 가져오셔서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 살롱 정말 살롱답게 진행해 주셨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늘 소개한 것들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시면 아 이게 명반이 명반이네 이렇게 알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롤링 서든 페퍼스 롤링 스크럽 밴드 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명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든 페퍼 롤링 스크럽은 노래가 한 곡이에요. 네. 앞뒤로 다 붙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오빠가 좋은 걸 부르신 분 누구지? 아이유? 아이유 양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 스토리 있게. 네네. 그게 다 비틀즈의 영향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으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네. 그 음악적으로 이제 다 이어붙이고 막 네.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 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비틀즈 그러니까 아, 저런 거 있으면 돈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건 조금 위험한데요. 지금 보여준 서전로 페퍼스 롤리아츠 그룹 밴드나 비틀즈 판이나 무슨 롤링스톤즈 판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시중에 많이. 그러니까 그 경제 법칙에 의해서 흔하게 유통되는 건 값이 쌉니다. 네. 예. 진짜 옛날에도 조금 나왔고 지금도 없는 거 이런 게 비싸지. 아 비틀즈 명그룹 살아있는 전설 비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판테크를 하실 거면은 네. 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뭐 전입 가격인데 화이트 앨범이 있습니다. 비틀즈 명반 화이트 앨범인데 화이트 앨범을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진짜 하얗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끼가 소문을 냈어. 판도 하얗대. 몇 개는. 몇 개는 판도 하얗다고. 몇 개는 판도 하얗대. 그래갖고 그거를 살라고 20개씩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또 그게 예. 말이 돌기 시작하니까 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군요. 예, 그런 식으로. 네. 또 뭐. 무슨 종교를 모독해갖고 비틀즈가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네. 사람들이 비틀즈 판을 태우자
사서 태우죠. 아, 좋은데? 예, 네, 사서 태우죠. 아, 좋네요. 예, 그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참 우매몽매한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든지 다 아날로그로 해야 되니까. 예. 태워? 사와, 태우게. 고마운 사람들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시절, LP 시절의 이야기를 정말 LP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화사랑 이어가겠습니다. 네,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아프로 재즈 마스터인데요. 204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엘더바디의 모던 딥시 메이플렉, 메이플 지판. 이게 지금 통인가요? 통입니다. 네, 통이네요. 네. 스컹크라인 뒤쪽에 파여져 있고, 네, 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팬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그드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본넛, 그리고 22 네로 톨프렛. 본넛인데 거의 커스텀샵처럼 가공을 잘했어요. 네네. 튀어나온 거 없이. 네, V모드 싱글콜 재즈마스터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트래블 블리드, 그리고 마스터 톤 3위 픽업 셀렉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신체 검사를 검사. 네, 해보도록 하죠. 이게 인내실 잠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가볍습니다. 보기보다 가볍습니다. 네. 막직한 느낌. 자, 크기가 좀 크겠죠? 104가 나오네요. 104. 104, 화이트 스네이크. 네, 네. 104네요. 네, 그 104. 네. 그래도 텔레나 이런 거보다는 좀 무겁지 않나? 네. 자, 무게 몇 대 몇? 3.676점. 와, 이야, 탄착군이 이게 바로 옆으로 떨어졌네요. 거의 적용용 소총 같이. 네, 어우. 우와, 선생님, 야, 20g 차이. 어우, 요새 아주 무게가 그냥 거의 경지에 오르셨습니다. 3.69요. 104에 3.69. 우. 자잘한 것도. 두께는. 두께는 42고요. 42. 네. 여기가 시프레인데 그 딥시 쉐입이 뭐 76이고요. 76 정도로 1mm 정도 두껍군요. 네. 42, 76. 더 많이 좋습니다. 네. 아주. 자, 또 이게 오늘부터는 픽업마다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깁슨 127호 더블넥에 올려주신 분, 그분은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조용필과 그림자 그 사진도 링크해 주셨는데 네. 조용필 선생이 들고 있는 더블넥은 리켄베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깁슨보다 훨씬 고급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10배 정도 고급입니다.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조용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 모리스에서 시그니처 통기타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한일, 한국, 일본 이쪽 아시아 쪽에서 활동 엄청나게 하신 진짜 네. 말 그대로 가왕입니다. 기타도 엄청 잘 치고요.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샌더 클린톤이고요. 앞으로 프론트 픽업. 센터. 자, 리어고요. 리어에다 놓고 톤을 완전히 줄이면 거의 와우에 가깝군요. 네. 마샬 클린톤 프론트 픽업이고요. 소리 구성이 좋네요. 좋네요. 네. 좋다. 네. 부드럽게 잘 만들었네요. 이게 너무 또 볼륨 작다고 건우가 지랄하겠죠? 마샬 게이.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 오. 오.
아주 좋네요. 안에 공간감이 느껴지는 예. 강정 같은 사운드가 예, 아주 좋네요. 예. 오 예. 좋다. 쫀득쫀득. 뭐 반주에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양질의 좋은 사운드들이 아주 구색을 잘 갖춰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좀 네. 극단적인 거 쳤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벤처스가 솔프 사운드를 네. 친다든지 네. 좀 아니면 뭐 그냥 멋을 담당한 멤버가 옷잘 입고 이렇게 리듬이나 치고 한 잡고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좀 옷잘 입는 멤버가 리듬이나 치고 앉아 이제 좀 앞으로 나왔네요. 네네네 앞으로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이 오프셋 디자인도 아주 매력적이고요. 전 여기 몰라, 써 있어요. 몰랐어요. 네. 오프셋 컨투어 바디라고 네, 여기 써 있네요. 네. 처음 알았어요. 이거 정도면은 이 정도 사운드 퀄리티와 레인지라면은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에 좀 질린 분들한테 네, 네, 네. 그냥 그것 대신 그냥 바로 시작해도 될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뭐, 소리에는 안 들리셨다 그래도 생김새는 좀 네네. 들리셨지 않았나? 예. 그럴만하죠 이제. 예, 이제 뭐 진짜 옷 잘 입는 예. 다 예. 다치니까.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네. 바로 그 18연 기타. 아 18연 기타. 네. EDS1275XX 1750화였고요 이 밑에 삐뽀삐뽀 뿜빰빰님 네. 더블랙 기타는 제 음악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드제플린, 이글스 그리고 불사조 오랜만에 이정표가 되어준 기타를 보니 만감이 교차하고 울컥하는 뭔가가 있네요. 간만에 다시 그 곡들을 생각나게 해줘서 반가웠습니다. 어쩌면 이 기타를 보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한줄평 Stairway to Heaven at the Hotel California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는 게 어떤 하나의 트리거 같은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말이 되는 게 호텔 캘리포니아 가사 보면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마블 코믹 같은 가사예요. 너를 위해서 방이 수없이 많은 방이 마련돼 있는데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는 힘들 걸 호텔 캘리포니아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죠. 네. 아 일맥상통하는 네. 음모론이 또 여기 네. 있었네요. 못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영화 큐브를 연상시키게 하는데요. 네. 네. 그 판자켓 보시면 저가 그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보여드린데. 그 누가 이렇게 문 열고 있어요. 호텔 캘리포니아고 유리창 안에. 네. 그게 무슨 그거 톨킨이 믿는 교회 있잖아요. 미스터 크롤리. 그 사람 교주래요. 캘리포니아 교주. 아 그렇군요. 네,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판자켓에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으니까. 네. 뭐 CD는 이렇게 확대경으로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네. 제목을 합쳐주신 네. 재미있는 한줄평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칠 수 있게 만든 재즈 마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칠 수 있게 만든 재즈 마스터 알겠습니다.
못 쳤죠. 그 전까지는 네. 재즈를 마스터할 수도 없고요. 재즈 마스터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재즈랑도 관계 없고 네. 마스터랑도 관계 없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모든 뭐 마스터 아주 일반적인 느낌으로 네. 네. 할 수는 있겠어요. 네. 저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해 준다라는 의미로 스트라토 마스터 할 겁니다. 아, 그렇게 하죠. 네. 아주 스트라토캐스터 소리도 나면서 네. 고유의 갖고 있는 재즈 마스터 소리도 적절히 성능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잘 맞았어요. 제가 고민을 한 게 이제 스트라토 마스터냐 텔레 마스터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스트라토 쪽이 그래도 조금 더 성향이 가깝지 않나 사운드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텔레 같이 땡땡거리진 않고요. 네, 그쪽은 바달바달해요. 네네네. 재미있는 사운드들이 아주 많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네. 그래서 그냥 듣고 있으면 스트라토 캐스터인 같다라는 사운드도 꽤 많아요. 네, 네. 아까 그리고 우리 지연은 마샬로 했습니다. 네네네. 마샬에도 그렇게 잘 어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를 드릴게요. 204만 9천 원입니다. 가격은 좀 있는데 요즘 뭐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그나마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퀄리티. 자, 소주 대 냉면. 네, 몇 대 몇? 저당 8.5. 8. 네. 네. 고득점을 받았네요.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 4개랑 4개 4분의 1인데 네.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4.25죠.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래식 5 텔레캐스터 50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 시간에는 클래식 5 텔레캐스터 커스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또 재미있는 비교 블라인드 테스트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내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아 이거 살까 아니면 조금 더 모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가 여러분들의 구매를 이렇게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 들어도 모르겠구나 그럼 이거 사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직접 한번 네. 오셔서 확인하시고 맞춰 보시고요. 그리고 못 맞추셨다면 바로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클래식 5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